코로나19는 우리 소비 패턴도 변화시켰다. 비대면 구매 방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 이 여파로 소비 구조가 변화하고 오프라인 매장들의 매출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몰고 온 충격에 우리 경제는 괜찮을까? 새로운 대비책은 무엇일까? 코로나19가 가져온 타격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했다. 네, 특집 힘내라 경제. 이번 주 내내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코너입니다. 전체적인 시장 상황과 함께 경제를 알아야지 앞으로의 변곡점은 어딘지 그리고 그 안에서의 대응도 세워볼 수 있잖아요. 오늘은요, 좀 달라진 소비 패턴 그리고 그에 따른 경제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지금은 치료제랑 백신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네.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네. 손을 씻고 그리고 네. 사람들과의 거리 두기잖아요. 네. 그로 인해 좀 소비 패턴도 많이 바뀌었다고요. 네, 소비 패턴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소비 심리 자체가 위축이 돼서 소매 판매액 규모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과거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뚜렷하게 나타났었습니다. 2015년 6월쯤이 그 핵심적인 메르스 사태 그 가장 겪했던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때 이제 소비 심리나 경제 심리 지수, 그 소매 판매액 이 모든 것들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역시 이런 현상들이 더 강하게 우리 경제에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는 소매 판매 규모 자체가 줄었지만 소비 패턴 자체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또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주목하고 계시다시피 백화점 매출액과 그리고 대형마트 매출액, 소위 군집시설이라고 하죠. 그런 시설물을 이용한 오프라인 쇼핑 자체가 크게 감소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전자상거래에 의존하는 그런 소비 방식, 소위 말하는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심리가 위축되면서 금액도 좀 줄어들었고 패턴의 네. 경우에도 바뀌고 있다. 그럼 이번 코로나19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내수 산업은 무엇인가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제 군집 유통 채널이라고 네. 볼 수 있겠는데요. 대형마트와 그리고 백화점과 같은 이런 대형 유통 매장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고 있다. 뭐 당연히 면세점업은 이루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행객 자체가 줄면서 면세점업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있다. 근데 더 큰 또 충격 중에 하나는 오락 스포츠 여가 활동 자체를 줄여나가는 모습, 그러니까 아웃도어 활동 자체를 줄여나가는 모습, 그런 과정 속에서 스포츠, 오락, 문화 이런 서비스업 자체의 매출액이 크게 줄고 있는 현상들, 이런 것들도 이제 소비 패턴 변화를 대변해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형 유통 매장과 함께 뭐 오락 문화, 스포츠, 그러니까 사람들과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서의 소비가 줄어들고 있고 가장 네. 큰 타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이런 경제 분위기를 좀 바꾸기 위해서 네. 정부도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상품권도 그 중에 하나지만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제 많이 쓸 수 있고 대출에 있어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리를 낮추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미국도 빅컷 과감하게 네. 금리를 내려 는데 네. 앞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어떤 기조를 보일까요? 네, 굉장히 이례적인 일들이 계속 최근에 나타났습니다. 네. 2주도 안 된 기간 동안 1.5%포인트나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하한 거죠. 네. 두 번에 걸쳐서 그것도 정례회의도 아니고 긴급소주회의를 열어서 금리를 인하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인데요. 역시 이렇게 G7 국가들, 미국을 비롯한 G7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이 경기 하방 압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상쇄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해 나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가능해졌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이 정례회의가 아닌 정례회의는 4월 9일에 있습니다. 네. 아직도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 정례회의를 한 달 정도 앞둔 상태에서 소위 비공식 통화정책회의를 열어서 긴급 금리를 인하하는 모습인데요.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 여건이 마련된 거고 또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의 기준금리보다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그 기준금리 인하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저금리 수준으로 돌아온 거고, 우리나라는 가장 낮은,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 조치를 단행할 만한 카드가 많이 상쇄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금리 통화 정책 중에서 기준금리 정책 외에 양적 완화를 비롯한 유동성 공급 정책, 그리고 세 번째 지급준비율에 해당되는 정책, 지급준비율 조정해서 은행권에서 적극적으로 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 종류의 어쨌든 경기 부양적 통화 정책을 단행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볼수 있고요. 결국 이런 것을 통해서 코로나19 사태를 진화하는데 경제적인 영역에서 어떤 지원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그럼 조금 쉽게 풀어봤을 때요. 이렇게 금리를 인하하는 등 뭔가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한다면은 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의 소비량을 늘릴까요? 사실 이번에 좀 화두가 된 게요. 아예 그냥 각 개인들에게 혹은 세대주에게 뭐 100만 원, 뭐 몇만 원씩 지원을 해서 소비를 촉진시키자라는 것들도 나왔잖아요. 그 효과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효과는 나머지 여건이 같이 맞물려야만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만약에 한 사람이 지독한 감기에 걸려서 집에서 몸살로 이제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용돈을 준다고 어디 나가서 소비하러 나가서 활동할 수 있을까요? 그 힘들겠죠? 아니겠죠. 어쨌든 용돈을 주면 소비할 가능성은 더 높아지겠지만 그렇다고 이 감기가 낫는 것은 아니라고 볼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통화 정책이 경기 부양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코로나19 감염 자체를 막고 확산을 막고 특히 이 소비자들 혹은 투자자들의 이 소비 심리 혹은 투자 심리를 완전히 막는 그런 조치는 또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경기 부양적 스탠스를 유지하고 기업들이 그래도 이제 저렴한 금리, 그러니까 같은 조건 하에서는 저렴한 금리의 상황에서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상황, 여건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라고 볼수 있고 이거 자체가 이 투자자의 공포 심리를 갑자기 이제 완화시키는 그런 역할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장도 이거 호재인데 하지만 다시 그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앞서 우리 실장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금리 인하와 함께 유동성 공급, 뭐 지준율 여러 가지 카드를 이제는 해야 될 때라고 했잖아요. 금리에 대한 카드를 다 썼다면 우리 정부가 유동성 공급과 관련해서는 쓸수 있는 카드들이 좀 많은 편인가요? 우리나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위한 여러 조치들을 계속 단행하고 있고요. 한국은행도 물론 어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을 위한 대안들을 이제 마련하는 것들, 그리고 4월 9일까지 이 정례회의가 있기 전까지 추가적인 그 양적 완화 조치를 또 고민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관점에서는 유동성 공급도 중요하지만 외환 건전성, 외환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이 소위 실물 경제의 충격이 우리 외환 건전성에도 영향을 줄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외환 유동성 자체를 상시 점검하고 또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이런 것들 여건을 계속 추가적으로 판단해 나가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단행되면서 내부적인 유동성 공급과 외환 건전성도 같이 이제 금융시장의 어떤 부실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소위 우리가 경험했던 IMF 외환위기 같은 것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같이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건 제 개인적인 궁금함인데요. 사실 이전만 해도요, 이렇게 코로나19가 이렇게까지 크게 번질 줄 몰랐을 때, 그 당시 많은 분들이 한게 소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지연되는 것이니 문제될 것이 없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당연히 우리 경제는 다시 본 궤도로 오를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좀 파장이 커졌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도산 위험까지 있는 기업들도 있는 만큼 이제는 소비 지연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소비 둔화로 좀 현실적으로 봐야 될 때인가요? 아무래도 2월달 확산되는 그 정도만 봤을 때는 이게 V자 반등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았었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19라는 굉장히 위협감이 높은, 공포감이 높은 이런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가 쌀 소비를 줄이는가?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줄이는 소비 영역이 있다는 거죠. 주로 이제 사치제적 소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고기는 안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로 우리가 의식주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소비는 계속 유지해 나갑니다. 이것도 역시 소비 패턴의 변화인데요. 필수제적 소비의 경우에는 소비 수준을 줄여나가지 않지만 이제 유통 채널만 바뀌는 거죠. 이 전자상 거래를 통한 소비를 계속 진작해 나가고 있겠지만 사치제적 소비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따뜻하기 위해서 입는 옷은 상대적으로 필수제적 소비지만 예뻐 보이기 위해서 입는 옷은 사치제적 소비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질환이 있을 때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은 필수제적 소비라고 볼 수 있지만 의료 서비스도 더 예뻐지기 위해서 뭐 시술을 받는다든가 하는 행동들은 좀 사치제적 소비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사치제적 소비 패턴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 증시에도 더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가 우리 소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좀 전해드렸습니다. 예상보다 그 소비 둔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투자 판단 시 한번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석 연구실장과 함께했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